지나 이게 또 하고 하면 혹시 배운 걸 또 하고 하면 다음에 이제 다른 곡을 부를까 봐.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이름이라도 자 쉬어야 돼요. 이름이라도 숨표 예. 예. 자 다시 이름이라도 물어볼 예. 여기서 새 뒷따옴표 나오잖아요. 물어볼 이 새 뒷따옴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 이게 지금 세 박자인데 두 박자로 땡겨줘야 돼요. 세 박자짜리를 두 박자로 줄이면 빨리 들어가야죠. 물어볼 걸. 그리고 셋 있다는 표가 나오면 뭐하라고? 노래를 탁탁탁탁 쳐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여기까지 끌어줘요. 그쵸? 네, 끌어줘야 돼요. 가끔은 생각이 나네. 가끔은 생각이 나네. 잊으려 했지만 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잊으려 했지만 그리워지네 그리워지네 다시 그리워지네 사랑한 적도 이거 아까 노사연의 사연처럼 저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사랑한 적도 없는데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한 적도 없는데 자 저음이 잘 안 되거나 저음이 좀 너무 낮다 생각하셔도 올리면 안 돼. 예. 우연히 우우우우우에 올라왔다죠? 우연히 만났지만 다시 우연히 만났지만 내 마음 뺏겨버렸나 다시 내 마음 뺏겨버렸나 돌아올 기약 없는 자, 제가 귀자에다가 감정을 넣어서 갔어요. 그쵸? 네. 네. 어떻게 갔어요? 기약 없는 바람 빠지는 소리 같잖아. 그쵸? 네, 그래서 돌아올 기약 없는 중무로의 밤 다시 중무로의 밤 바람처럼 스쳐 자, 다시 바람처럼 스쳐가는 자, 예. 첫 번째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해야지, 첫 번째는. 자, 바람처럼 스쳐가는 여자. 이렇게 돼야 돼. 예. 바람처럼 스쳐가는 여자. 예. 자, 여자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부르지 말라는 거야. 스쳐간 여자 에, 왜 이렇게 잘못됐네. 바람처럼 스쳐간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에, 여자가 아니고 여자 이렇게 되는 거지. 바람처럼 스쳐간 여자 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하는 이게 음이 오는 도수가 하나 차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가셔야 돼요. 혹시나 자, 혹시나 나는 이 노래를 자, 나는 노래를 배우면서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 이런 거. 개음이에요. 음계야. 그쵸? 음계. 이게 지금 여자 원키가 D플랫 여기 여자 원키가 F샵이라고 나왔죠? 여기 F샵이 하면 자, 이렇게 돼요. F샵 F샵이면 몇 개야 이게? 샵이? 이걸 샵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여섯 개. 예. 근데 지금 제가 키를 내렸잖아요? 원 여자 키에서 두 번 내렸어. 그럼 2야. 그러면 뭐가 돼? 샵이 네 개 되잖아, 네 개. 네 개죠? 이게 개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분이 저는 수업장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책하고 왜 여기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 음표가 다를 수밖에 없지. 당연히 원키로 해야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원키로 거의 안 하잖아요. 남자 키도 여자 키로 올려서 내리고 여자 키도 일반 가수에서 반키 내리고 이러니까 키가 다 달라져. 거기다가 이 플랫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영어로 B처럼 생겼죠. 이것은 플랫입니다. 아까는 샵이야. 이건 샵. 이거는 플랫.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보를 보는 법이 있어. 개명을 어디서 잡느냐 이런 법이 있어요. 개명. 개명을 어떻게 잡느냐. 개명을 도가 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다장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게. 예, 저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다장조잖아. 기본적인 거. 피아노 건반,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랫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 예, 음계 도가 달라지는 거야. 예. 그래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 드려도. 책을 봐도.